나올 것으로 31살의 여배우 이시영과 이동갑의 10대 복서 김다솜. 태극마크를 건 마지막 한판은 시작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. 그러나 초반 레이스는 김다솜이 우세했습니다. 파워가 돋보인 김다솜은 이시영의 앞면에 영덕수 힘있는 펀치를 적중시켰습니다. 169cm 장신의 이시영은 긴 리치를 이용해 받아쳤지만 좀처럼 유효타를 얻지 못했습니다. 2라운드까지 7대9로 끌려간 이시영이 실력을 발휘한 것은 3라운드부터였습니다. 왼손 스트레이트에 이은 오른손 투구, 김다솜의 앞면을 강타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. 결국 4라운드 12분간의 경기가 끝났을 때 심판은 이시영의 팔을 들어올렸습니다. 지난 1월 인천시청에 입단하며 태극마크 도전을 공표했던 이시영은 여자 복싱 48kg급 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단 최초의 여배우가 됐습니다.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너무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.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스크린과 브라운관으로 가며 활발한 활동 중인 이시영은 2010년 드라마에서 맡은 복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 체육관을 찾으면서 복싱과 인연을 맺었습니다. 글러브를 낀 지 3년 만에 국가대표 복서가 된 이시영. 최종 목표는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입니다. 이시영은 아시안게임에 48kg 체급이 없는 만큼 오는 10월 전국체전부터 체급을 51kg으로 올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. We'll be right back.